파주시가 경기 북부 최대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속칭 용주골을 없애겠다며 고강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불법 업소로 끊임없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실효성 논란도 큽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건물 1층마다 설치된 투명 유리창. 위층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벽면입니다. 경기 북부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인 파주 연풍리의 속칭 용주골입니다. 난로 등을 봤을 때 영업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이들을 없애겠다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 소방과도 협약을 맺고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불법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성매수자와 악성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성매매 여성 자활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통계치가 잘 말해줍니다.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 용주골에는 35곳에 7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업소 74곳에 2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원역과 한때 경찰이 집중 단속했던 평택역 쪽에서 집중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평택역 주변에서는 지금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집결지 정비를 통한 지역사회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음성화된 성매매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버섯처럼 계속 번지는 불법 성매매.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